한남동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골목은 여러 가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좀한 골목을 택해서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돌아가서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천막으로 덮었군요. 다시 보수공사도 할수 없으니 뭐 어쩔 수 없겠죠. 아래 몰라, 카메라 몰라. 미로 탐험하는 것 같습니다. 미로. 옛날에 참 가구수 많았죠.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은 그 집이 모자라지 않고 집값도 많이 안 오르고 땅값도 많이 안 오르고 그럴 텐데 왜 거의 20년씩이나 이런 곳을 묵혀놓고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빨리 추진해서 그 저 금호동이나 옥수동 깨끗이 개발해 놓은 것처럼 빨리 여기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길을 걸었거든요. 이 지붕 그대로 있네. 완전히 미로 찾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이 길을 잊어버려, 길을 잊어버려. 어디로 나가는 길인지 몰라가지고서. 한쪽 방향만 계속 보고 가다가 가면은 돌아가고 또 맥히고 또 그 길이 나오고.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저는 아까 한남제일교회 그쪽 방향으로 예,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넓은 길이 있고 옛날에 쌍가게라고 그래서 가게 둘이서 골목에서 마주보면서 장사를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두 가게가 마주보면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동네 사람들한테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 이제 나오기도 됩니다. 카메라에는 잡히지만은 저는 지금 계단을 보고 내려가느라고 카메라에 어떤 형상이 잡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거는 여기는 조용하네요. 한남동 길입니다. 한남동을 걷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약간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타났네요. 몸은 더운데 손은 시렵네요. 무슨 카페 같은 것도 하나 있네 저기. 아 여기 한남동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한남동 동사무소를 지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여기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한남동 카페 골목 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기 유리로 된 건물이 한남동 동사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순천향병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태원 방향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